가끔 반려동물들 보면은 싸우는 건지 투닥거리는 건지 이게 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. 특히 고양이들 다 그러죠. 네, 고양이들 보면 이렇게 구멍을 구멍줄을 이렇게 날리니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. 파이터 냥이들이 나온다고 합니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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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FC인데요. 아니 MMA 체육관 가면 진짜 저렇게 싸우잖아요. 아 쟤는 근데 눈빛 같은 게 진짜 싸우는 것 같은데? 와 무섭다. 집중력이 상당해 보이는데요? 아니 새끼 강아지들을 보면은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. 근데 큰 개들이 봤을 때도 그 새끼 강아지가 귀엽게 느껴질까요? 이번에는 똥꼬발랄 아기 강아지 보스와 루이 형아의 케미스트리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아, 귀엽네. 저렇게 귀여워. 아, 계단은 올라가는 방법 까먹었나 봐요. 좀 조심성이 있네요. 이 불러 떨어진다. 루이. 초코미한테 약간 질투 같은 거 느끼나 봐요. 엄청 잘 올라오는데요? 한참 호기심 많을 때예요. 실사판 로켓 어떨지 함께 보시죠. 탈옥수 느낌. 개구지네요. 그러니까요. 엎드리네. 아니 근데 보니까 그 라쿤이 손을 잘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좀 조금만 교육하면 바느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라쿤이 잘 손을 사용하나요? 네, 저 품종 자체는 이제 앞다리에 있는 손을 좀 네. 이렇게 다른 품종에 비해서 더 잘 사용을 해가지고 문도 열고 네. 뭐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. 이게 좀 사람같이 생겼다. 짜증이 아가씨. 어르신. 얘 온 지 얼마나 됐어요? 얘나 한 강원도 저기 보신탕집에서 구조해왔거든. 어머. 강원도 보신탕집. 얘 온 지도 한 10년 됐죠. 그러니까 10살 넘죠. 10년이요? 심장 너무 안 좋아. 그렇죠? 진짜요? 어머. 얘 심장. 얘는 판막이 이미 다 망가져서 이게 심장이 많이 커졌을 것 같아요. 이런 애들이 보호소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게 죽는 이유가 대부분 정해져 있거든요. 그런 질환들이. 이 젤깡패, 질투쟁이. 아, 범비. 실제로 귀가 다 안 좋아서 막 흔들어요. 귀가 안 좋아, 범비? 이게 다 염증이에요? 네, 염증이 생겨가지고 안에 분비 이렇게 갈색이 나온 거예요. 근데 시츄와 귓병이 있어요? 유전적으로 잘 생겨요. 네, 맞아요. 네. 시츄들이 귀에 우리 사람을 치는 피지샘이 많은 아이들이에요. 지금 보면 약을 좀 연고 넣고
이게 보시면 이게 닦았을 때 이렇게 갈색이 묻어나오면은 물론 오늘은 거미경이 없어서 안쪽은 못 보지만 이 안쪽에 염증이 있거나 진드기가 있거나 괜찮아 괜찮아 영화는 시한부라고 판단 안 된다 애완견 왕제는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큰 아이는 처음 봤을 때 저보다 큰 것 같지 않아요? 맞아 맞아 네. 그레이트 피레니즈라고 엄청 순한 애들이에요 원래 귀가 안 좋다고 아, 귀가 많이 안 좋아 귀가 안 좋아요? 네 귀가 아, 귀를 한번 볼까요? 잠깐만 귀 좀 볼게요 에스에스 오래됐네요 예, 얘도 귀가 만상 잠깐만 그대로 고질 땐 그러니까, 야, 야, 약만 먼저 넣고 주사 놔줄게 선생님이 네.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얘들이 원래 이렇게 아이고, 착한데 착해, 아이고, 얘들이 착해. 원래 야, 이리 와 이리 와 야 어디가 어디가 죄송해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다시 한번 할게요. 죄송합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밖에 근육도 빠졌고 밖에 근육도 빠졌고 예. 무릎에서 덜컹덜컹 소리도 나고 그때 뼈밖에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엄청 먹어가지고 너무 살쪄가지고 얘는 다리가 이런 지 오래됐잖아요. 지금 십자인대가 제가 봤을 땐 끊어진 지 좀 됐거든요. 돼가지고 대충 대충 그냥 굳은 거예요. 그 관절 영양제 같은 거 좀 먹이면 먹여주고 있어요. 뛰어가지고 열심히 핥았네. 다 벌어졌어. 아파.